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 하루 종일 방송하니까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새끼야, 도배하지 마.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제 먹어볼게요. 아, 역시 제육. 오징어 무침. 양동구이 이거야? 버섯 향수 예. 드시고 말씀하세요. 잡채 보쌈 배꼽 음식 바로 주세요. 바로 나옵니다. 네, 네, 바로 주세요. 봐봐. 아, 초밥 됐어요. 전도요.
여기는 광양, 광양. 사실 가격 대비 좋은 거 같아. 어제 간 데랑 다른 곳이. 아니요, 거기. 별토야, 못 먹는 척 하지 마. 우리 가서 똑같잖아. 혼자 올 거 아니잖아. 사장님 콜라 한 병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먹는 거고. 그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이게 2인상 2만원 1인에 만원씩. 밥상을 먹어야지 뭐 할 거. 밤에도 방송해야 되는 날. 받으러 간다고. 여기요? 금수저 한정식. 여러분들, 저같이 금수저들 먹으면 한정식 먹습니다. 생선구이 같은 것도 집에서 먹으려면 진짜 이거 귀찮거든.
아, 여기 저는 SNS 안 하고 아,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요? 풀떼기를 먹어. 나병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사장님, 나일대가 있는데 뭔 아프리카야? 무한잎이요? 아, 예. 아, 칠성님이. 칠성님 혹시 나이가, 연세가 그 정도입니까? 430살, 아직 어리네. 밥 먹고 나서 어디 갈 거야? 밥 먹고 나서 어디 갈까?
마가기님 블랙 먹을래? 아 방송은 이것만 할 게 아니야. 좀 있으면 또 먹어야죠. 또 먹어야. 자식아 헛소리 하지마. 넌 니가 나라를 지켰나. 예비군 훈련 가서 지금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보고 있어? 그 증거 자료로 내가 어? 국방부에다 보내야 되겠네. 새끼가 아직 멀었구만 이거. 보충 교육 좀 받아야죠, 민타이. 응? 응, 뭐지? 고구마 튀김인가? 괜찮았던 것들은 이제 나열 해줄게. 버섯탕 괜찮고, 대육 그거 좋고, 생선구이 좋고, 잡채 괜찮고, 이것도 오징어, 오징어 무침. 뭔 소리입니까? 이거 먹었는데 미어 먹었잖아요. 맞춰요. 손을 안 대. 다 먹었는데.
당장 그 네이버에 쳐보세요. 금수저. 금수저 안녕. 못 삶는데 조금 느끼해. 탕수, 제육, 흰성구이, 오징어 무침하고 잡채. 아, 난 이게 최고 괜찮은 거야. 만원짜리. 근데 보통 이제 한정식 집은 2인분짜리. 뭐냐 이거? 떡튀긴 건가? 찹쌀떡 같은 거? 뭐야? 꿀맛. 근데 여러분들 풀장사로 장사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조명감이 1등이지. 앞만 봐야 돼. 성룡. 고소하구만.
배워서. 날씬인가?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냐? 이 시간이면 이제 평일인데. 아, 된다. 잘 먹었네. 사장님, 그 매실차만 좀 더 주세요. 매실차? 예. 이제 어디 갈까? 방향은 뭐 없나? 여러분들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 매실이 아니고요. 네. 바나나입니다. 뭐라고요? 바나나. 바나나라고요? 네. 거의. 바나나, 매실이 아니고 바나나. 바나나도 이렇게 해요? 네. 와. 전다. 바나나? 나 처음 들어본다, 이거. 매실은 비슷한데? 이제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고봉산이 어디야? 아, 배불러야 돼. 애들이 왜 자꾸 설치나 모르겠네.